네, 최근에 담원 기아, D플러스 기아가 이제 굉장히 좀 기세 타고 되게 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이번에 또 패치가 된 버전이었었는데 이렇게 또 승리하게 돼서 굉장히 좋게 다시 얘기할게 마지막만 이렇게 돼서 이기게 돼서 굉장히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. 네, 젠지전 조금 아쉽게 패배하면서 오늘 경기도 되게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렇게 승리하게 돼서 기쁩니다. 포인트를 하면은 뭐 굉장히 뭐한 라인만 뭐 보고 한다 이런 것보다 뭐전 라인 다좀 이제 생각하고 있었고 또 이제 메타도 약간 바뀌어서 뭐 승리하는 방향성 이런 것도 되게 좀 여러 가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패치 버전에 따라서나 또 이제 각 라인별로 뭐 이제 밴 같은 것도 당했을 때그 이후에 챔프나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하고 또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시간도 약간 필요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기고 또 이제 기세도 타게 된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만족해하고 있습니다. 일단 1경기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불리했었는데 이렇게 역전 1세트 같은 경우에 이겨줘서 굉장히 좀 이겨서 2세트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잘 나온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만에 하나 1세트 졌더라도 또 이제 뭐 수정하면서 저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좀 경기 결과가 좋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1세트 때 굉장히 많이 불렸었는데 좀 선수들이 다들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결국에는 기회를 노렸던 것 같고 좀 좋은 기회가 운 좋게 찾아와서 저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2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경기에는 이제 4픽 세주가 나왔었지만 뭐 이제 2세트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나 이제 서로 픽이 그렇게 뽑혔을 때어 이제 다 뽑혔을 때 상대 앞라인이 없어서 뭐 세주하니가 6렙만 좀 찍으면은 되게 좀 이제 우리 팀원들이 원하는 대로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또 반대로 그렇게 픽 밴이 나왔다고 해도 선수들이 그렇게 또 이제 잘해줬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1세트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견적을 좀 잘못 생각해서 아쉽게 한대 차이로 졌는데 아무래도 그 이제 미드 매치업에서는 좀 서로 한끗 차이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좀 나온 거는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네, 조금 뭐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절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고요. 근데 이제 매판 항상 새로운 이제 매번 항상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이제 우리 선수단이 더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선수단 전체 뭐 선수들, 코칭 스태프들이 굉장히 잘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도 있는데 오늘 또 경기를 이겨서 우리도 이제 기세를 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오늘 다 광동도 지금 현재까지는 패배가 없지만 꼭 광동전 이겨서 이제 좀 패배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광동 같은 경우에도 이번 서머 시즌 때 되게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서 되게 저희도 경기를 하고 있고 특히 또 저희도 지난 1주 차에 1패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뭐 플레이오프나 이번 정규 시즌을 위해서 내일 경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전설의 전당 헌액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저를 좀 응원해 주시고 되게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 뭐 그것과는 별개로 결국에 선수는 저는 이제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거는 결국에는 그런 경기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그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뭐 사실 좀 저희가 힘든 상황에 있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팬들은 저희의 그런 상황을 그렇게 저희 그런 상황보다 저희의 경기력에
조금 더 초점을 둘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경기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때 뭐 그 페이커 신전이 열렸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한번 가봤었는데 그 헌액 날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팬분들은 안 계셨고 그 관계자 분들이 이제 늦은 밤에 이제 조금 도와주셔가지고 잘 구경을 했고요. 되게 또 팬분들이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서 되게 잘 되어 있고 특히 저도 이제 페이커님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대상혁이라고 외치고 왔습니다. 뭐 저도 이제 부상 때문에 뭐 여전히 아직 뭐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 뭐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도 제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뭐 매체에 알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결국에는 경기력으로 제가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계속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되게 힘든 시기인데도 항상 최선을 다해주는 선수들, 코칭 스태프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. 그리고 항상 끝까지 아낌없이 격려와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뒤에서 묵묵하게 지원해주시는 프론트 분들에게도 고맙다고 또 전해드리고 싶어요. 다 감사합니다. 네, 이번 시즌 꼭 저희가 우승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